안녕하세요. 소리하러 멀리서 달려왔습니다.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네요. 제가 마이크 잡고 소리나 하지, 네,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소리하기 전에 알려드릴 것이 있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. 저희 소리는, 판소리라는 것은 이 관객과 또 고수와 우리 창자가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서 같이 어우러져서 해야지 좋은 소리판이 나옵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네, 미션을 하나 드리려고요. 쉼새를 하나 넣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쉼새 어떻게 넣으시는지 모르시죠? 네. 제가 알려드릴게요. 저를 따라하시면 돼요. 얼씨구! 얼씨구! 잘 온다! 잘 온다! 연습하셨나봐요? 네.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얼씨구! 얼씨구! 잘 온다! 잘 온다! 네. 네. 오늘 뭐 안 좋으신 일이 있으셨으면, 그냥, 에잇! 이러셔도 돼요. 으잇! 다시 한 번. 잘하시네. 네, 잘하시네요. 그러면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. 제가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. 가장 좋아하는 취미새가 있습니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네, 예쁘다입니다. 네, 다 같이 예쁘다 한번 가볼까요? 네, 예쁘다 한번 가보겠습니다. 예쁘다. 네, 제가 저보고 예쁘다고 하니까 좀 부끄럽네요. 네, 여러분들이 해주세요. 다시 한번 가볼게요. 예쁘다! 감사합니다. 그러면 소리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얼씨구를 시작해 볼게요. 다 같이! 얼씨구! 이산주사 꽃이 피 분명 봄이 오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 다 쓸쓸하더라도 어제 청춘이 흘러니 오늘 백발 한심하더라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청춘은 어려워라 고마워
춘향이하고 서로 사랑하는 다 아시죠? 사랑가 모르십니까? 모르십니까? 네, 아시죠? 여러분들은 아실 거라 믿습니다. 예, 춘향아 우리 한번 업고 놀자. 아이고 부끄러워서 어쩌면단 말씀이요. 저 건넘방 어머니가 아시면 어쩌실? 너희 어머니는 소실저희보다 훨씬 더 있다고 하더라. 잔말 말고 업고 놀자. 이도령이 진양을 업고 한번 놀아 보는디.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. 진양아 나도 놀러 왔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. 도련
저를 개비워봤지만 저는 도련님이 보고 전담 말씀. 얘야, 내가 널 다련할 테고 껴보달라더냐. 내 양팔만 내 어깨 위에 얹고 징검 걸어다니면 그 속 안에 천지우락장막이 다 들었느냐. 춘향이가 이제는 박업이 돼야 도련님을 남은 자로 업고 노는 게 두웅